월성원전의 정치감사, 기획감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즉각 징계하십시오. 얼마 전 월성 1호기 감사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해 끼어 맞춘 정치감사였고 사전 모의 감사였다는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런 감사 결과마저도 엉터리였다는 추가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유병호 사무총장이 직접 작성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공유하도록 지시한 일명 유병호 내부 문건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2020년 5월 21일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당시 유병호 공공기관 감사국장은 월성 감사를 위해 새로 구성된 팀을 부당개입팀이라고 지칭합니다. 제목부터 이미 부당개입이라는 결론을 내고 시작한 것을 보여줍니다. 문건에서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오늘 직접 사무실로 가서 스토리라인과 큰 그림을 전달하겠다고 언급합니다. 실제로 다음 날인 5월 22일 작성된 문서에서 스토리라는 소제목을 달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 스토리는 백은 직접 부하 직원들을 통하여 한수원 관계자들을 압박하여 즉시 가동 중지를 관철시키고 정 등 한수원 관계자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이기도 하고 이사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즉시 가동 중지 안건을 통과시킴이라는 겁니다. 5개월 뒤 발표된 감사 결과와 판박이입니다. 백과 정을 공범으로 구성하는 길은 체증상 매우 험난한 길, 증거가 나오는 대로 처리하는 게 정석이라고 언급합니다. 아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유병호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이미 범죄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문건에 언급된 수많은 내용이 그대로 복붙하듯 감사원 감사 결과에 담겼습니다. 이 내부 문건에는 시나리오의 결론을 맞추기 위해 민주당이 주장한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황까지 드러납니다. 유병호 총장은 월성 고스탑 2차 문서 중 중공사 부분의 안정성과 주민 수용성은 국회 감사 요구 내용과 취지에 맞지 않아서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논지로 정리하고 땡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실제로 경제성만 고려하는 것은 원전 가동 중단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국회의 지적이 있었을 때 감사원은 위와 같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미리 짜놓은 결론에 끼어 맞추기 위해 국회 의도마저 왜곡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건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특정인을 쓰레기, 걸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외에도 꼬봉, 좁쌀, 가시나로 추정되는 그런 문구, 그다음에 능구렁이, 가엾은 생명체들 등 수많은 비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월성감사 당시 강압감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 총장의 저급한 인권의식이 고스란히 강압감사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내부 문건에는 국회에 대한 적개심, 정치적 편향성도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한 문서에서는 여의도 사람들의 온갖 질의에 대비한답시고 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군 노략질임이라고 했고 강 건너 어떤 아마 아줌마로 보여집니다. 아줌마라며 여성 의원을 비하한 듯한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신선한 돌풍이라 언급하며 정치 편향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내려진 감사 결과도 엉터리라는 의혹입니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월성 1호기에 이용률을 60%로 낮게 산정하면서 판매 단가를 높이지 않아 경제성을 부당하게 낮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보고서에는 이용률 60%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용률이 오르면 판매 단가가 낮아진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감사원이 미리 짜여진 결과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결론을 내리고 국민을 속인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수준의 범죄입니다. 정치감사, 기획감사, 왜곡감사, 반인권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은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사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 호화공간 논란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기로 한 자체 감사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장 공간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조사를 진행하더니 본인 감사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 조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의 문자 내통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훼손을 자초했고 주식 백지 신탁 결정에 불복 소송까지 내며 감사원의 청렴성까지 먹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당장 감사원의 정치감사, 기획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을 그 직위에서 해제시키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검찰 역시 유병호 내부 문건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새로운 증거인 만큼 2년간 진척 없는 관련 사건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월상 감사 결과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을 즉시 내놓으십시오. 감사원의 명예를 추락시킨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금 당장 스스로 그 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3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위원 일동.